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영입니다. 현재 대학은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물론 지역 경제와 산업 발달을 위한 큰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사업의 전담자인 한밭대학교의 스마트 광학 혁신 사업단 명태식 단장을 만나 지역 산업계의 다양한 코디네이팅 활동을 해온 그의 삶과 철학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산학연관 공동으로 지역의 연구자원을 발굴하고 산업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데 앞장서는 명태식 스마트 광학혁신사업단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조되는 뿌리 산업의 발전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업 지원하느라고 뭐 눈 커틀 데 없을 텐데 예. 이렇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예. 말씀. 대담에 앞서서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단장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밭대학교의 스마트 광학 혁신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명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스마트 광학 혁신 사업단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스마트 광학 뭐 참 어려운 말도 네. 섞여 있는데 아무튼 그 단장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일단 네. 단장님 전공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좋겠는데 전공학과가 네. 기계공학과죠? 네, 네. 네. 지금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네. 그 전공학과인 기계공학과가 이 지역사회는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네. 잠깐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대학 기계공학과는 1936년에 시설된 학과로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응용력을 키워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육성을 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또한 일반 제조업에서 주로 필요로 하는 뭐 최근에 나오는 미래자동차, 항공, 조선 이쪽에 설계나 구조 또 생산 쪽에 이렇게 그런 인력들을 양성을 하고 또한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 개발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가꾸는 학과입니다. 그렇죠. 또한 뭐 국가 산업 발전과 또 요즘 첨단 이런 과학 이쪽에 연구나 이렇게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모든 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데는 기계가 필요하지. 네네. 아무리 첨단 산업이 뭐 발달하더라도 기계가 없으면은 네. 그걸 제조해낼 수 없으니까 네네. 모든 산업의 기본이다. 뭐 이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 네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네. 진학할 때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도 아마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단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일단 단장님께서는 우리 이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재직하시지만 네. 산학 기업체들과 산학협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네네. 이렇게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앞으로 그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따 여쭤볼 건데 기본적으로 개괄적인 전체적인 네네. 그동안의 활동 네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고 우선 산학협력이 뭔지 이것도 좀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공과대학 교수이면서 더군다나 이제 제조업 기반의 설계 쪽에 주로 돼서 설계 쪽에 캐드캠의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에 관련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남들보다 이런 뭐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직접적으로 기업과 네. 또 연구소와
이렇게 동행해서 이런 거를 진행하고 같이, 예, 예. 같이. 예, 함께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예, 기계를 만들려면은 기계뿐만 아니지 모든 게 다 뭘 만들려면 그 설계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 설계의 그 기본을 먼저 갖고 기술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기업들이 자연히 이거 좀 예. 설계 좀 해주십시오. 같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찾기 시작했던 모양인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양성하고 이런 일도 있지만 기업에서 이제 찾아와 이 설계 부분이나 이런 그렇구나. 거를 많이 찾아오고 해서 자연스럽게 산학연 또 저도 저 나름대로 연구소를 찾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학연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로 생각됩니다. 예. 산학 협력에 이제 조금 확대, 산학연 협력. 그러니까 서로 무슨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일을 도모하는 게 이제 산학연 협력인데, 그 어떤 계기로 그 산학연 협력에 눈을 뜨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산학, 뭐 일반 대학에서 볼 때는 실은 뭐 산학연을 별도로 구분져서 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제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 태생서부터 주간 학생들이 있고 야간 학생들이 있고 있다 보니까 야간 학생들은 주로 산업체에서 근무를 기업체. 하고 기업 산업체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설계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는 문제 해결을 교수님한테 여쭤보게 예, 되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야간 입학생이 많이 줄었지만 그 전에는 다양한 그 분야에 근무하는 학생들이 네.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네. 야간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님한테 찾아뵙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났구나. 그리고 네. 이제 지금은 지역 산업체 전반적으로 이제 찾아다니면서 뭐 애로사항들도 해결해지고 하는 실질적으로 예예 학생들도 있지만 실은 이제 기업인들도 아니면 뭐 연구소의 연구 같이 함께 협력하면서 주로 이제 설계할 때 저 혼자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산학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제작진들하고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한밭대학교의 우리 단장님이 그 당시는 이제 이 사업단을 맡고 있지 않을 텐데 네. 기업에 다니는 학생들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만든 그 조직이 있다면서요? 예, 예.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산학연 이쪽 관련돼서 일을 하다 봤더니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실은 디자인 쪽이 많이 강했고 또 한 가지는 출연연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출연연에서 그간 고급 기술로 개발되어 있던 거를 상용화 쪽에 한번 지역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의 충남대나 이 모건대나 배재대 등 대전 충청에 있는 디자인과 교수님들하고 우연하게 코업을 해서 우리 이제 출연에서 나오는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서로 협력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속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그래도 기업에서 필요한 것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움을 얻어가지고 대전 충청 디자인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가장 컨셉을 두었던 거는 디자인 업계를 우선 업그레이드 조금 시키고 이를 위해서는 지원금의 한 70% 정도는 지역 디자인 업계 30%는 해외 MOU를 맺은 이런 기관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 이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지역은 자연스럽게 기업 디자인 기업들이 좀 뭔가는 서울 지방이나 이런 상관없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다르게 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나 디자인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기업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디자인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출연연 이런 데에서도 조금인가는 지역 디자인이나 지역 기업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발달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카피해서 만드는 거 제조하는 거는 참 잘했는데 우리 스스로 그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또 디자인하는 거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아주 원초적인 그 취약점을 해결해 주는데 이 지역에 대전중청 디자인 센터를 설립한 것이 굉장히 큰 지역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아직까지도 그 영향을 해서 지역 발전에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렇죠.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교수님이 해오신 산학연 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국가의 사업들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가 2008년인가요? 대전 렌즈 안경 렌즈 그 RIS 사업단을 이끄셨는데 그 RIS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안경공학 클러스터를 하고 실태 조사를 하고 해서 2008년도서부터 3년간 처음에 이 안경 렌즈 이 저기 기업들을 방문하고 기업의 관계자 뭐 이런 거를 했던 서로가 어떻게 하면 안경 렌즈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겠냐 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현재 문제점이 뭐 지금도 문제지만 안경 렌즈는 소재가 중요합니다. 소재는 거의 전통적으로 소재 강국이 일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케팅 쪽의 브랜드화인데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2008년도 시작해가지고 그럼 적극적으로 소재 개발을 좀 기업한테 해보자 해갖고 소재 개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소재 개발을 하려면 저는 기계공학을 했지만 또 화학 쪽에서 조금 이렇게 핸들링을 조금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화학연구소에 전문 연구원들을 찾아뵙고 이 소재 개발에 도움도 좀 얻고 또 그 소재에서 이 개발을 하는데 이제 특허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안경을 그 렌즈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1.50, 60, 70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중굴절 렌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마는 이제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 그 안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모노모를 주입해서 1차 중화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다시 이 세밀 가공 작업을 하고 2차 중화를 거쳐서 나오는 건데 두 번째로 해드릴 게 이제 금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금형은 이제 우리가 캐스팅 작업이라고 했는데 요게 공정으로 따지면 한 12공정 됩니다. 요거 또 한 가지는 이게 안경 산업 자체가 우리가 1980년대나 90년대 초에는 아주 호황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노동 집약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좀 많이 넘어갔구나. 시장에 넘어가고 뭐 현재 상황에는 중국에서도 뭐고 베트남으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차관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렌즈를 새로운 세계 이 저기 유명 브랜드의 렌즈보다는 더 좋게 만들어서 가격 포지션을 한 30% 정도를 낮춰가지고 전략적으로 하면
안경산업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안경렌즈 RIS 사업은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 잘 몰랐지만 이미 지역에 굉장히 저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산업이었군요. 그걸 이제 단장님이 딱 캐치를 해가지고 서로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대전시에서도 다른 그 대전 지역의 이런 연구 사업들이 있지만 안경이 이렇게 중요한 줄은 아마 단장님이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깨달은 거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랬고, 조금 이제 처음에는 주력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안경은 주로 다 대구에서 하는 줄만 알았고. 니켈을 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렌즈가 이렇게 있음에도 대전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 1단계 사업을 하고, 또 2단계 3년을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말하자면 이제 그 안경 렌즈 그 RIS 사업 그 지역 혁신 특화 사업인데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지역 연구 산업으로 사업으로 사업단이 바뀌는데 그 두 사업단은 그럼 어떻게 각각 특징이 조금씩 다른가요? 처음에 RIS 사업은 어떤 데 주력하고 그다음에 지역 연구 사업단은 어떤 데 주력했고 했는지 그걸 조금 뭐 비슷하겠지만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사업적인 큰 총괄은 거의 같은데요. 아, 우리 이제 1단계 사업에서 하지 못했던 뭐 유통 체계 구축이라든지 또 브랜드화를 시켜 갖고 해외 시장 진출이라든지 마케팅. 예. 요 부분을 2단계에서 전통 산업에서 하고요. 저희 현재까지 지금 RIS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2008년도서부터 3단계를 넘어서 지금 한 4단계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말하자면 스마트 광학 혁신 사업단. 이제 스마트 광학 혁신 사업단은 제가 이제 안경 렌즈 쪽으로 계속 진행해서 한 3년 전서부터 디자인 쪽에 관련된 교수님들한테 실은 디자인과 교수님한테 저기 해서 앞으로 이제 디자인 관련 삼성 출신의 교수님들이나 해갖고 그쪽에 선글라스 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저는 뭐 지금 스마트 광학은 별도로 이렇게 이제 안경 렌즈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연결되고 있는 거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지역에서도 그렇게 조금은 조금 관심이 덜했던 안경 렌즈 제조 업체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그분들의 또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그 유통 체계도 만들어주고 마케팅 하는 거 이런 것도 도와주다가 이제 드디어는 이제 더 폭이 넓어져서 스마트 광학 융합 부품 뭐 이런 거 만드는 대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얘기한 렌즈 산업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 지역 연구 사업은 이제 그런 구분으로 이어지는 거네. 말은 이게 단계별로 성장하고 있는 게 사업도.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그 일 해도 벌써 10여 년이 이제 쭉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2008년부터 했으니까 쭉 10년. 그 스마트 광학 혁신 사업단은 이제 2018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10여 년간 했던 핵심 성과라고 그럴까? 그런 걸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핵심 성과라고 하는 거는 실은 우선 소재 개발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일본에서 독점하는 소재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업한테 자체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동 브랜드를 시켜 해가지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그렇구나. 이거는 안경 렌즈의 마케팅이라는 거는 바이어를 통해서 좀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쪽에 해서 해외 시장까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안경 렌즈 산업은 그렇게까지 가 있고요. 요즘은 저 뭐 마케팅이 온라인 오프라인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안경 렌즈 테는 공산품이라 온라인을 할 수가 있는데 테. 예. 근데 이저 안경 렌즈는 렌즈는 의료품이라 안경사를 통해서 오프라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경원에 우리나라가 한 8,000개 정도 됩니다. 전국에. 예, 전국에 한 8,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뭐 한 10% 정도를 우리가 패밀리 안경원, 패밀리 안경원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제품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오프라인은 좀 저희들이 국가에서 한다는 게 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하는 쪽으로 이제 이런 기업체 대표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선글라스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온라인이 가능하구나. 네네. 선글라스 렌즈는 근데 네. 이 일반 렌즈는 의료품이 되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으로밖에 안 된다. 네. 이게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노리고 계시구나. 네네. 그런데 예전에 그 중소 렌즈 업체들은 자기들 독자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네네. 같은 제품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네. 기업들이 다 갖추고 나면은 거기서 나오는 제품도 다 균일하니까 네. 같은 브랜드로 나가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이겠네요. 근데 그 일을 이제 하신 거구나 말이죠. 그렇게 효과적이었고 저희들 이제 렌즈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 렌즈의 특성이 뭐냐. 근데 세계 어느 렌즈 못지않게 편안하다. 그다음에 안전하다. 저희들 나름대로 또 가볍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앞으로 이제 이 선글라스 쪽도 네. 또 이렇게 더 개발해서 디자인과 교수님들이 멋진 디자인을 해가지고 좀 네. 멋있게 좀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네. 이 이제 실제 안경 렌즈도 이제 단장님이 조금 이렇게 손을 멀리 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이렇게 됐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렇게 네. 이제 지역의 안경 렌즈를 비롯한 연구 사업들을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라 그럴까 모든 기업들이 왜 안경 렌즈 쪽만 이렇게 지원하느냐 우리도 좀 필요한 거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요청이 들어왔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조 혁신하는 사업단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혁신 사업 제조 혁신 사업단을 또 지금 맡고 계세요. 예, 주로 예. 어떤 뿌리 산업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겁니까? 이 제조 혁신 육성 사업단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계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금속 가공 산업입니다. 그래서 금속가. 주력 사업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대전에 주력 사업이고. 제가 이제 렌즈는 연구 사업 쪽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력 사업에 모든 산업의 6대 이제 뿌리 산업의 기본이 되는 산업이 그렇구나. 금속 가공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은 금속 가공 산업을 실제적으로 초창기서부터 활성화시켰어야 대전에 이런 산업이 발전한 계기가 되었을 텐데 좀 늦었구만요. 예, 이제 뭐 대전 특성상 원래는 산업에 따라서 금속가공산업도 산업은 뭐 창원에 기계단지가 있기 때문에 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출연연구소에서 1년에 금속가공이나 가공비로 외주 주는 돈이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한 2,000억이 넘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이제 가공 금속 가공 산업을 할 수 있는 뭐 기업인들이나 이런 거를 해서 연구소하고 같이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지역의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만든 것, 거리적으로 가까운 거를 그렇죠. 우리 지역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이제 한계적인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연구소에서 나오는 기술은 하이테크 기술들이 나오는데 우리 기업의 이제 금속가공 기업들은 실은 하이테크는 실질적으로 까지는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원래 대도
대화동. 네. 대화동 그 공단이 주로 그런 예, 산업들이죠. 예. 뭐 예전서부터 80년대서부터 네. 다 이 제조업 기반으로 선반 빌딩을 만들고 주조하고 했던 건데 산업 기술이 발달한 함에 따라서 실은 그런 부분은 실은 저개발 국가로 이렇게 가버리고 요즘처럼 하이테크 쪽으로 금속가공도 예. 하이테크를 빨리빨리 예. 받아들여가지고 예.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제조혁신사업단에서 그걸 좀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더 의미가 깊었던 거는 실은 기계공학에 관련된 기계제조협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와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스마트 제조협회를 조금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기업체 대표들하고, 대표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상생 발전을 좀 하다가 해서 동시에 제조혁신 육성 사업 3년 동안 하면서 스마트 제조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당시에는 이 협회를 이렇게 뭐 시장님도 모시고 뭐 총장님도 모시고 국회의원도 모시고 해가지고 성대히 하고 났더니 그때 시대가 이제 스마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부나 과기정통부에서 실은 자발적으로 스마트 제조협회가 돼 있는 곳이 어디냐 그렇게 해서 우리 저기 제조혁신 대표가 국가에서 하는 세계 그 여기 회의를 중국에서 대표로 가고 타이밍이 딱 맞았군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스마트 제조 협회는 전국에서 제이드리퍼에 만들었구나. 대답을 조금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네. 단장님의 그 삶에 대한 네네. 질문을 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게 지식재산권이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시다. 지식재산권 도대체 얼마나 갖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제가 이제 뭐 산학협력을 하고 기업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은 아까 지금 금속과공할 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조금 구성이 잘 갖춰져 있는 기업 같으면 뭐지만 아이디어도 필요한 기업도 있고 그 기업 속에서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이제 특허를 내가지고 기업들한테 이 기술 이전을 시켜주면 기업이 그거를 해가지고 매출이 할 수 있는 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서부터 시작된 게 한 뭐 60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래요. 네. 지금 말씀을 다 하셨구나. 기업과 협업을 네. 하면서 같이 네. 연구 개발을 하다가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로 지식재산권을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탐구심에 의해서 만든 그런 재산권은 없으세요? 뭐 개인적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성격상으로 호기심 많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릴 때 혹시 뭐 발명대 이런 것도 나가보시죠? 뭐 제 어렸을 때 발명대회는 실질적으로 제 나이가 있으니까 없었고요. 없었어요. 뭐 근데 이제 발명대를 그 제가 직접은 안 나갔지만.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뭐 가지고 나가고 학교 재직하시면서 예, 예. 그랬구나. 그런데 대학 진학할 때 네. 기계공학과가 이런 그 전공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좀 알고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어떤 원래는 문과가 아니고 이과였기 때문에 네. 실은 저 공과 과목 중에서 네. 실은 제가 성격이 호기심이 많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이제 비행기나 뭐 이런 자동차나 뭐를 만들어서 제품을 완성하는 쪽이 뭘까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걸 할 수 있는 과가 기본이 되는 과가 기계였었고 또 기계과 들어가서도 실은 기존의 과목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이 응용을 할 수 있는 응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해서 학생들을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원래 관심이 있었구나. 네.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기획과를 선택한 게 아니고 원래 본인에서 그 적성을 잘 파악하고 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대,
대외 활동이 또 엄청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실래요? 뭐 제가 이제 뭐 대외 활동이라면 원래 산악회를 하면서 중소기업들 이렇게 가고 방문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아 제가 기업에서 못하는 거를 제가 관이나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평가를 간다든지 뭐 그쪽에 이제 자문단에 속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기업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제가 거기를 가야 제가 뭐 기술의 뭐 진보 상태나 이런 상태를 파악해서 제가 이제 산학협력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하는 데도 말하자면 되죠. 적극적으로 예.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런 데 좀 이렇게 뛰어드신 거네 말하자면 이렇게 평가니 뭐 또는 뭐 지도니 아니면 뭐 자문위원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업들 도와주고 학생들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원래 뭐 교수님도 뭐지만 설계를 하려면 네. 직접적으로 산업체도 가고 모두 가고 해야 설계가 되는 것이지 앞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 그냥, 현장을 네. 직접 네. 이해하고 하는데 그냥 좀 네 그러시고 최근에는 뭐 이런 대전시 산하기관에 네. 이사 이런 일도 많이 하시면서 뭐 대전 TPA도 하고 글쎄 말이에요. 세종 테크노파크 네, 하고 마케팅 공사도 하고 뭐 다방면으로 조금 제가 시간이 날 때 하고 그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대전 지역 산업계에서 산학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자문하고 할 때는 명태식단장을 모르면 이제 안 된다. 이제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이 넘어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그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기업들 지원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기억에 남는 그 표창 수상하신 건 있습니까? 뭐 제가 뭐 제가 이제 유난히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뭐 상복이 조금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중소기업청 개발할 때도 또 하고 RIS 사업을 통해서도 실은 제 개인한테도 1단계 개인한테도 최우수 돼서 보기도 하고 또 2단계에 가서 뭐 베스트 상품 해가지고도 하고 했는데 가장 큰 거라고 보면 1915년도에 이제 중소기업 혁신 대전에서 뭐 대통령 포창 받은 거나 또 대전 MBC에서 하는 과학 교육 분야에 19년도에 한빛대상 받은 거 했던 게 축하합니다. 합니다. 저 그때 잘 몰랐네. 네. 최근 거는 옛날에 네. 대통령 표창 받은 건 제가 아는데 네. 원래 그 중소기업 혁신 대전 이런 데서 네. 상을 줄 때는 네. 대통령 상은 단체 표창이 많았는데 네. 개인 표창도 있었나 보죠. 한밭대학교는 그 단체 표창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이거를. 네, 네. 맞습니다. 명단장님 또 네, 개인적으로 네. 받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참 대단하십니다. 대학 강단에 서신 지가 거의 한 37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동안 이제 후학들을 이렇게 쭉 가르쳐서 사회 진출시키는 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더불어서 지역의 산학협력 사업에 뭐 최고 전문가라 이렇게 할 정도의 이렇게 수준이 되셨는데 두 일 다 이게 보람이 있겠지요.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는데 어때요? 학생들 가르치는 일과 산학협력하는 일에 대한 보람? 학생들 가르치는 거하고 산학협력하는 것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제가 산학협력을 해야 학생들 취업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 또 산업체에서 제가 뭐를 알아야 학생들을 실사구시로 해줄 수 있는 거기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두 가지 일이 별도의 일이 아니고 한 가지 교육자로서 네. 또 연구자로서 한 네. 가지 일처럼 해보셨군요. 네. 네. 그렇구나. 우리 일반 교수님들도 좀 이런 말씀 들으면은
모든 대학이 지금 다 산학협정을 주장하고 있고 또 다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과 내포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들도 훌륭한 인재를 이렇게 뽑으려면은 큰 대기업들이야 뭐 공채하면 수만 명씩 몰리지만 유망한 중소기업들은 선입견이 있어서 학생들이 잘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 산학협정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추천하고 알선하고 해서 이렇게 가면은 지금 뭐 이렇게 훨씬 잘된 제자들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 산학협정이 예. 주관인 것 같아요. 네. 정년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실례의 말씀인지 모르지만 예. 얼마나 오셨어요? 한 3년 남았습니다. 그럼 아직도 좀 여유가 있으시대요. 근데 뭐 이 사업 마무리, 뭐 스마트 광학 사업 마무리하고 또 이거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 기초까지만 마련해 놓고 학자로서 네. 37년 이렇게 쭉 회상하시면 앞으로 나는 제자들한테 어떤 학자로 남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을 텐데 어때요? 뭐 저는 이제 대학에 우리 이제 한밭대학교에 처음서부터 그 이런 실사구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 게 이제 한밭대학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연구하고 산학 협력하고 같이 함께 해서 서로가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은퇴하고 나오더라도 이제 기업이나 저를 필요로 하는데 재능 기부를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추후라도 같이 이렇게 학자로서 뭐 기업과 함께 갔던 그런 학자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요. 기업과 함께한 학자, 교육 연구자 이렇게. 뭐 지금 벌써 이미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다 도달해 있습니다. 모르는 분이 없는데요, 뭘. 참고스럽습니다. 예. 그래요. 앞서 우리 스마트 과학혁신사업단의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장비들이 다섯 대나 있다. 굉장히 이게 고가의 장비 같은데 이게 국내 최초로 이런 장비를 구입하게 된 동기랄까? 뭐 기술이 발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 주문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제 기술의 속도가 뭐 날로 가면서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늦게 장비를 갖추는 팀이 더 좋은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5년 전에 계획했지만 향후 한 5년 후에 이런 거를 보면서 장비를 신중히 검토를 한 끝에 지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자유공면 초정밀 가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나머지 이 가공기 같은 경우에는 칼슘 플로라이드라든지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게 가공할 수 있는 아주 고강도 재료들 어떻게 보면 난삭제 재료입니다. 이 난삭제를 가공할 수 있는 요거는 램 모듈에 그러니까 레이저를 써가지고 램 모듈을 써가지고 하는 거는 국내 지금 저희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지금 없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제이 여기에 이제 시스템이 구성이 되려면 클린룸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바로 테스트를 좀 측정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자유공면 3차원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접촉식으로 하고 있는데 비접촉식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비접촉식이라는 거는 접촉할 수가 없고 여기다 보면은 먼저 드론이라든지 뭐 여러 국방이라든지 또 자외선이라든지 자유공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제입밖에 지금 측정을 하는데 비접촉으로 한다. 네, 비접촉으로 하죠. 여기 이제 가공 장비도 있고 측정 장비도 있고 뭐 그렇군요. 네, 가공 측정을 함께 해야 함께 되고 클립는 상에서 움직이지 않고 해야 뭐 이런 정밀도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주문해서 어디 외국서 주문해서 들어왔어요? 주문 제작해 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국내는 아직 그런 거 소요가 네. 많지 않으니까 제조하는 네. 회사가 거의 없구나. 네, 네. 국내는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그 말씀이고. 네. 근데 아무튼 이 국내 하나밖에 없다는 장비들이 점차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아마 좀 의뢰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찾아오죠. 이제. 제가 이제 저 장비가 이제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만 홍보가 되면. 아마 지역에 우리 이제 대전이 이제 국방 쪽에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뭐 하여튼 서로가 국방 산업에도 또 필요하구나. 네, 국방 뭐 센서 산업 뭐 이제 이 사업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대전시에서는 저기 ADD 옆에 안산에 센서 단지를 센서 단지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 대량 상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게 한두 개씩 가공을 해주지만 이걸 이제 대량 생산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은 여기는 대량 생산하는 것은 이제 금형을 파갖고 대량 생산을 할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뭐 유리 가공이나 이런 거는 대량 생산을 하는데 이런 가공기 또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여기는 최첨단 장비들이 하루에 뭐 가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 기업의 수요로 하는 만큼 이렇게 많이 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요. 무슨 개발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지 이게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하나 만들어도 엄청난데.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시제품도 만들고 예, 본래 예. 이제 기계에 들어가는 제품도 만들고 두 개 다를 예. 겸하고 네, 계신 예, 모양이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좀 갖춰져 가지고 물론 뭐 다른 대기업에서 할 수도 있겠지 그걸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면 괜찮겠네. 저희들이 이렇게 선점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요나 이런 거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스마트 광학 혁신 사업단의 사업 목표에는 이렇게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단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광학 렌즈 측정 평가 인증 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는 무엇을 하는 일이고 어떻게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광학을 가공하고 저기 측정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업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광학 부분에 인증이나 이런 부분은 전국에 몇 가지 정도 있지만 렌즈 쪽에 특화돼 갖고 하는 인증센터는 그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늦어도 올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 되면 저희들 계획한 바로 인증원이 코라스 인증기관이 태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 4차 산업 혁명에 네. 따라서 막 여러 가지 그 장비들, 기계들이 만들어내고 네. 또 뭐 자율자동차니 뭐 네. 로봇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렌즈들을 네. 막 수많은 종류를 수없이 네. 많이 만들어낼 텐데 네. 그 누군가가 그걸 인증해줘야 되는데 네. 그것을 담당할 인증원을 만약에 만든다면은 네. 수요가 엄청나게 많겠네요. 인증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광학 부품이기 때문에 일반 네. 다른 부품의 뭐 수요보다는 뭐 그렇게 첨단 산업 네. 앞으로 이제 많이 포커스를 맞추면 어차피 이제 산업이 아무리 미래 산업이 발전되지만 미래를 보고 이런 장비도 세팅을 하고 기업 지원에 이렇게 앞서게 되면 여기 뭐 가장 이점이 연구소의 그 선진 기술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선진 기술, 앞선 기술들을 출연료에서 만들어냈어도 그것이 산업화를 하기 전에 이제 한번 거치고 그걸 이제 상품의 완성도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센터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단장님께서 꿈꾸시는 미래 이 지역 협력, 산학협력, 지역 산학협력의 미래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가가지고 산학협력을 뭐 반은 산학협력을 했고 반은 뭐 어떤 학생들 지도를 했는데 이제 대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전의 요즘 고무적인 거라고 보면 현 시장님께서 산학기관의 전문 이렇게 파트들 아니 뭐 과학산업이나 뭐 이런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지역 사업을 새로운 지역 사업을 이렇게 그 계획해서 앞으로 산업이 국가에서 지역으로 자꾸만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발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도 이 스마트 광학이나 이런 부분이 이 기초가 돼서 앞으로 미래 산업을 어떻게 그 뿌리 기반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 저는 뭐 가가지고 저 나름대로 소망이라고 하면 그간 뭐 저와 이렇게 했던 네트워킹을 했던 그분들의 이제 했던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드리고 제가 이 자리를 하고 리타이가 되더라도 함께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이런 했던 교수를 남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훌륭하시네. 근데 그 대전은 대전 지역의 어떤 그런 주력 산업 기반을 갖추고 뭐 대구도 광주도 각 지역별로 골고루 특성화된 사업들이 성장 발전하면은 국가 전체도 이제 이익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산업발전 계획이 아니라 지역 자체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델을 지금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또 그거 이제 실행 단계로서 이렇게 아마 갖추셔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 7기 지자체에서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고 네. 각 기관장들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거 하면 일찌감치 명단장님이 벌써 15, 16년간 계속 이렇게 지역 산업체들과 협력을 해온 네. 결과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시청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그 스마트 광학 혁신 사업단을 소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했던 교수님한테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직접적으로 시민한테 다가가는 것보다는 실은 지역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 사업단을 활용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가 남은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들한테 스마트 광학 혁신 사업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네. 네. 홍보해달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으니 고맙다는 말씀만 하시는 네. 네. 그래요. 사실은 지금은 모든 대학들이 다 산학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런데 뭐 단장님께서는 일찍이 15, 16년 전에 이미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역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보람이 크실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또 그 혁신한 그 발전한 기업들의
우리 이제 대학 지역 대학의 졸업생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거기 취업을 해가지고 같이 성장 발전하는 이런 아주 바람직한 선순환 구조의 산하 협력 그런 모델을 세우셨어요. 참 존경스럽고 별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도 저희들도 우리 단장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대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송화영의 사람과 세상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가공해 나온 실리콘들이에요. 이런 렌즈들이 실은 우리가 표현하는 광학계 우리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거울로 이거보다 좀 작은 것도 있겠네요. 예, 요 측량일은 저기서 이제 가공해 온 거를 직접적으로 여기 다이아몬드 저 초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접촉식 측정기입니다. 그래갖고 해서 이와 같이 측정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는. 아, 변에 그 매끄럽게 되어 있는 변을. 네. 그래서 저기에서 그 가공된 거를 직접 측정하면 이와 같이 나오는. 근데 굉장히 뭐 이렇게 요철이 심한. 그런 측정 장비고요. 요거를 한번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비싼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쪽에 공구 연삭도 해가지고 다시 재생하는 리폼 한다고 보시면 그런 이게 이제 그 단위를 사가지고 좀 마모가 되면 다시 또 이렇게 갈아서 쓰시는구나. 다이아몬드를 간다는 게 참 신기하네. 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또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걸로 다 가공한다니.